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유망주 아기 개구리들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자, 가장 먼저 브라질리안 홈프로그입니다. 이번에 수입된 개체 중에 가장 예쁘길래 바로 데려왔는데요. 그린 브라질리안 홈프로그, 즉 브라질 캥맨이고요. 색깔 좋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연두빛이 강하게 돌고 무늬가 없는 애들은 저는 처음 봅니다. 얘는 진짜 크면 엄청 예쁘게 자랄 것 같아요. 제 유망주 개구리들입니다. 이쁘죠? 이쁘죠? 먹이도 어찌나 잘 먹던지 브라질답습니다. 좀 이따 반갑네요. 자, 이렇게 색깔 진짜 곱죠? 그 다음으론 얘들아 오너라 짜잔 짜자잔. 자, 이번에 갓 개구리가 된 애들입니다. 얘들은 분양도 하는 친구들이에요. 분양도 하고 있는데, 자, 얘는 스트로베리 알비노 팩맨, 색깔 완전 곱죠? 그 다음에 일반 알비노 팩맨,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반쯤 섞인 팩맨들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어떻게 자라줄지 모르겠는데, 얘들 아마 모개체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모개체랑 닮게 자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알비노랑 반반 팩맨 비교해 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확연히 붉은빛이 많죠, 온몸에. 그리고 스트로베리 알비노까지 3마리, 얘들아. 이렇게 3마리를 같이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얘들이 비교를 하게끔 가만히 있진 않네요. 자, 이런 애들입니다. 얘들은 분양도 하고 있고요. 뭐, 일반 알비노는 35,000원, 그 다음에 스트로베리 알비노는 45,000원, 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먹이 부침은 해서 분양이 나가고요. 마지막으로, 짜자잔. 제 최고의 유망주 애들입니다. 자, 제 가장 먼저 노라인 알비노. 노라인 알비노는 뭐 제 채널의 마스코트인 금덩이 있죠. 그 녀석과 같은 모습으로 자랄 거예요. 몸에 무늬 없이, 네, 딱 색깔만 있게 단색 팩맨으로 자랄 텐데, 바닥재보다 네. 나름 개구리라고 점프를 합니다. 크면은 얼마나 예쁘게 자랄지 진짜 제 유망주, 최고 유망주 주 중에 한 마리고, 얘는 그보다 더 큰 제 기대를 안고 있는 최고의 유망주입니다. 노라인 블루 팩맨입니다. 얘도 잘 물어요, 저 배가 고파서. 자, 어때요? 색깔 블루빛에 노라인까지. 어이구, 나름 개구리. 아, 물었다. 나름 개구리라고 점프를 좀 합니다. 색깔 엄청 곱죠. 거기다 무늬까지. 참고로 뭐 이건 보정 같은 거 안 들어가는 동영상입니다. 원래 전 보정을 하지 않아요. 귀차눔증이 제일 크죠. 자, 엄청 이쁘죠. 자, 여기까지 이상으로 제 유망주 개구리들 영상이었습니다. 또 뭐 저한테 분양하는 팩맨들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알비노하고 스트로베리, 그 다음에 그린 팩맨, 뭐 아성체, 준성체 애들 뭐 분양하고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문의 주세요.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